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윈도우 메이커 강좌는요, 뭐랄까,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이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서도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오디오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오디오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이제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메이커에서는 그러니까 오디오 트랙을 두 개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비디오 올려놓으면은 그 영상에 있는 오디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오디오 트랙 이렇게 두 개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약간 꼼수긴 한데 그러니까 한번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신 다음에요 오디오를 넣고 그거를 이제 다시 영상 그러니까 영상으로 뽑고 그 뽑은 영상을 다시 이제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다시 이제 소리를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중복해서 오디오를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약간 급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 간단하게 불러올게요. 이렇게 사진을 지금 사진만 불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오디오 추가하는 것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기에 이제 음악을 추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음악을 추가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추가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영상으로 얘를 뽑겠습니다. 동영상 저장으로 가세요. 뭐 원하시는 설정이 있으면은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설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16대 9 사이즈라든가 이전에 먼저 해야 될게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16대 9로. 이렇게 하면 16대 9로 됐죠. 기본 값은 이제 4대 3 표준이고요. 16대 9로 지정을 해주고 예, 상단 메뉴에 가서 동영상 저장해서 이 프로젝트 권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용하시는 그 장비에 맞춰가지고 이제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용자 지정 설정 만들기에서 특별히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면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24프레임으로 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뽑을게요. 저장. 아유 뭐내 설정. 예. 이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설정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그 어떤 설정 값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닫기를 하고 다시 가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내 설정 있죠? 내 설정을 하고 동영상 테스트 01. 아이고, 텍스트 테스트.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항상 작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저장을 안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편집을 다 마치시고 영상을 일단 뽑으셨죠. 근데 이제 저장을 안 하고 이제 무비메이커를 닫았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할 일이 생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수정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프로젝트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무비메이커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그걸 다시 열어 가지고 이제 이 정보가 편집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많이들 이렇게 간과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실 땐 제일 먼저 컨트롤 S? 예, 아마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저장하긴 다 컨트롤 S인데 이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한번 해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작업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다 완성을 하고 또그 이후에 수정을 하실 때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영상을 지금 뽑았죠. 이렇게 영상을 뽑았으면은 지금 프로젝트를 새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거 따로 저장을 안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불러와지고요. 불러와졌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오디오가 있는 애죠.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드셨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음악을 추가를 해주시거나 뭐 이래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오디오가 두 개가 나오죠. 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뭐 효과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뭐 노래를 부르고 싶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내레이션 녹음 있죠? 나레이션 녹음 요걸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디오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저장을 누르시고요. 들어왔죠? 얘가 지금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요렇게 됐죠. 그리고 뭐, 효과음을, 요렇게 옮겨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좀, 무비메이커가 조금, 뭐라 할까. 그러니까, 얘보다 뭐, 프리미어나 뭐, 베가스 그런 프로그램보다 직관적이지가 못하니까는, 약간 뭐랄까 프리미어나 베가스는 이렇게 착착 보면서 바로 자르고 그리고 음악도 있으면 바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그래야 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무비메이커는 그런 능력이 살짝은 이제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상 편집 툴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마다 목적이란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윈도우 무비메이커도 뭐 뒤에 프로가 붙어가지고 윈도우 무비메이커 프로로 나오면은 또 달라지겠죠. 뭐좀더뭐 기능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프로가 쓸수 있는 뭐그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럴 일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오디오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동영상 저장으로 내 설정으로 저장을 할까요? 예, 똑같이 그다음에 테스트 02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테스트 02. 예, 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시고 또 열어가지고 뭐새 프로젝트 하나 또 열고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크게 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크게 화질 차이도 없고요. 뭐 이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요. 듣죠? 뭐 여기다 또 똑같이 음악을 또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뭐 이게 음악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은 음악도 가서 음악 볼륨을 좀 줄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약을 해야 되나요? 예,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 영상을 뭐 편집을 쭈루룩 하시고 오디오도 까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다시 새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저장을 했던 영상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다시 음악이나 뭐 효과음 아니면은 내레이션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또 소리를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